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시그네틱스 이야기해 볼 텐데 오늘 갭을 크게 띄웠지만 윗꼬리 달고 음봉을 길게 만들어준 시점인 만큼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부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실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제주은행 HLB 생명과학 매수 진행해서 각각 26% 27% 슈팅이 나와 주었는데 실제로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내일 시가 매수할 종목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야기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오늘 음봉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2022년도 이렇게 고점 만든 구간에 매물들이 많이 있다는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고 내려온 지점도 오늘 내려온 지점도 이렇게 대기 물량들이 있는 2250원에서 주가 뚫어주지 못하고 내려온 시점이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델 주가가 폭등해주면서 AI 반도체 종목으로 계속해서 훈풍이 들어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시그네틱스가 최근 2월달에 이렇게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여기 보이시는 1750원 이 구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냈던 구간인 만큼 시그네틱스 자체에 개별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엔 이 175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이렇게 175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만약에 주가가 이 1600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시면 기본적으로 손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이 1400원 밑으로까지 주가가 내려와서 지지받는 부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는 게 안전하시고요. 하지만 이 1600원 지지가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AI에 대한 특이점이 온 시점에 AI와 반도체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시세를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전기차보다 훨씬 큰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AI 종목과 반도체 종목들은 재료만 붙어준다면 계속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50원 밑으로부터는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매수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1750원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단순히 시그네틱스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가 보내드리는 시가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259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주은행과 HLB 생명과 매수 이후에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린다고 한 부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제주은행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 이후에 장중에 26%까지 이렇게 올라가준 종목이고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시가 매수 이후에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가 이후에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27%까지 올라가 주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테마가 아직까지 확실한 부분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직접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로 매매를 직접 해보면서 계좌의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단타 종목으로 대응이 너무 빠르게 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매일같이 보내드리진 않지만 확실할 때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중에 본인 스타일에 가장 맞는 종목으로 매매를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매일같이 장전 8시 30분부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어제 장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고 이 재료들을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매매하실 때 내가 사기만 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고 손절하고 나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느낌 받으셨던 분들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여러분들께 모두 하나도 아낌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 스윙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 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소프트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였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 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테크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저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 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